원위 홍보대사.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은 드셨나요? 전 저녁 시간에 잤답니다. 안녕하세요. 조명 대박. 네, 오늘 저는 뭘할 거냐면요. V앱 제목에 써져 있듯이 오늘 이제 최근에 키아가 귀걸이가 나를 때리게 해 제작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공과사 제작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공과사를 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왜요, 할인군? 아, 우리 할인이가 조명을 또 제가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네. 공과사 제작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은 제가 몇개좀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댓글 좀 읽고. 보고 싶었습니다. 할인군은 이따가 특별 출연할 예정이에요. 이미 출연을 해서 뭐. 네. 일단 그 여러분께 팬분들께 그걸 되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공과사가 애기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과사가 진짜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이제 처음 아기 시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숙소에서 멤버들 잘때 이제 좀 조용히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공과사라는 영감이 떠오르고 이제 멜로디도 떠오르고 가사가 떠올라서 이거를 녹음해야 되는데 뭔가 멤버들은 다 자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거의 ASMR급으로 녹음기에다 녹음을 했는데 이게 근데 지금 들릴진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께 최대한 가까이 들려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공과사라고 아안 보이시네. 공과사라고 제목이 있는데 공과사 애기 때 들리세요? 카메라 렌즈 안 들리시죠? 아 들리세요? 아 들리시나 보다. 진짜 멤버들 저 빼고 다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누운 상태로 이불 덮고 휴대폰 켜서 공과사 좀 구분해 이러면서 해서 어쨌든 그 다음날 바로 그 코러스는 완성을 했었는데, 네, 제 목소리로 듣는 공과사는 ASMR입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리고, 여러분께 또 되게 재밌는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공과사를 이제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이제 저희가 대표님 이사님께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영상을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어떠신가요? 멋진 키보드. 하린이가 추천해준 키보드. 기대되시죠? 근데 지금 모니터가 이래서 제가 좀 이거를 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걸 다 보여드릴 건 아니고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되게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되게 오글거려요, 여러분. 대표님. 공과사를 구분해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예의 범절 없는 짓을 하죠. 대표님 이사님 앞에서 휴지를 뽑아내요. 주머니에요. 되게 버릇없죠. 저 약간 버릇없는 애예요, 여러분. 그리고 키아 랩이 바뀌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원래 버전은 거의 비슷한데 가사가 중간중간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바뀌기 전에 가사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상호이사님 스피커 정말 미안해요 미안인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상호이사님 스피커 최고 정말 미안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저희 합주 때 더 좋은 사운드로 이제 하라고 빌려주신 건데, 이거를 저희가 거의 뭐 1년째 이제 안 돌려드리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평가 때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노래로 이사님께 노래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사님이 손짓으로 괜찮다고 이러시는데 되게 웃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진 똑같고, 아 여기 있다. 약간 레전드가 있어요, 여러분. 하다가 우리 용훈이 형이 이제 저보다 더 예의범절 없이 그 대표님 이사님 그 앞에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형이. 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 아이디어는 저랑 형이 같이 짠 건데요. 어차피 뭐 공과사 구분 못하고 예의범절 없이 할 거 제대로 해보자 해서, 네 그냥 들어 눕자고, 형한테 들어 누울 수 있냐고 제가 그때 제안을 했는데, 아 당연하다고. 역시 멋있습니다 우리 형. 반응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약간 이런 게 원래 0, 1, 2, 3, 4 하면 저희가 라이브 때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잖아요. 팬분들도 같이 하시고. 근데 이때는 살짝 그런 게 안정이 있었을 땐가요? 아, 있네요. 네, 우리 키아도 왔네요. 아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 뒤에 01234 마지막 때 이제 원래는 01234 하고 그 중간중간에 원래 소리가 이제 원곡엔 없잖아요. 뭐 01234, 공과사, 남이사 막 이런 것만 있고, 근데 여기 들어보시면 01234, 공과사, 남이사 지금 웃는 소리 들리세요? 약간 스펀지밥 웃는 소리 뭔지 아시죠?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거 딱 들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리나. 아오, 바로 맞추셨네요. 이거 하린이가 제가 그때 이제 좀 노래를 만들 때, 그러니까 노래 자체도 좀 그냥 되게 자유분방하게 좀 해보자 해서 하린이의 막 웃음소리도 넣고. 왜 자꾸 꺼지나요, 이거? 고장 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약간 그렇자 해서 만들 그런 거 넣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원곡에는 아쉽게 못 들어가게 됐는데. 아 그리고 근데 아야 예예예 강현아 예예 이거 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 내가 진짜로 저렇게 웃는 건 아니야. 아네아 당연하죠. 지금 원래 나 하린이 웃음소리 스폰지밥 아니야. 이렇습니다. 네, 지금 해주세요 한번 팬분들을 위해서. 오 아, 잘한다. 이때보단 덜 나왔다. 아 톤이 좀더 높았네. 대박이죠. 아, 그리고 더 대박인 거.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아, 뭐야. 죄송해요. 원래가 쉐이킷. 원래는 이제 쉐이킷이야, 쉐이킷아, 약간 뭐 이런 가사였는데 너무 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새끼 아니에요, 쉐이킷이에요 여러분, 욕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세잖아요, 솔직히 원곡에 내기에는. 그래서 그냥 제가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원곡에 뭐래 이걸로 들어갔습니다. 재밌죠? 우리 형도 오셨네요. 또그 쉐이키 주인공 오세요. 형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형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 오바야. 쉐이키, 아니 네가 쉐이키, 시킨 거잖아. 쉐이키 한번 해주세요. 어? 쉐이키. 아, 오바야. 아, 나 아까 보고 있는데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네. 약간 네가 당황한 줄 알고 저거 얘기는 안 하겠지 했는데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욕 아니잖아요, 형. 거야. 지금 스스로 인정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 네. 평가니까 우리가 약간 저거 준비할 때는 네. 약간 좀 진짜 그거에 맞게 대표님과 이사님들께 충격을 드리자 해가지고 막 아. 거기 들어눕고 막 이랬잖아. 그쵸. 근데 난 진짜 확신은 네가 그렇게 하자며 너 곡이라. 아, 저는 좋은데. 지금 팬분들도 되게 아니 좋아하시는데. 나도 좋아. 형 혼자 되게 진지하시. 아니 나는 좋아. 아. 나 좋아. 나 그런 스타일 아. 좋아해. 아, 좋아요. 쉐이키야. 쉐이키. 쉐이키 아, 쉐이키. 쉐이키. 약간 그런 바이. 아, 너 보다 진짜 빵 형도 터졌어. 여기서 관람하세요. 알았어. 네. 관람 거 아니에요, 관람. 관람. 강현이 TV. 재밌다. 네, 재밌어요. 네. 그리고 뭐 공과사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뮤비, 공과사 뮤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멤버들끼리 다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뮤비도 찍고 되게 하면서 진짜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공과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요 정도? 네, 여러분들께 공과사로 이제 재밌게 들려드린 거는 요 정도 있고, 일단 댓글도 좀 읽어볼게요. 나중에 무대에서 예의범절 없게 해주세요. 어? 자신 있는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 뭐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누워서 시작하는 거지. 그것도 역시 무대에서 무대에서 누워서. 뭐곡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거야. 형, 그 팬분께서 댓글로 나중에 무대에서 공가서 진짜 예의범절 없게 해달라고 아니 말씀해 그럼 주셨는데. 무대를 위해서, 그럼 무대를 위한 거니까 그쵸? 할수 있지. 저희 진짜 예의범절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공가사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더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공가사가 좀 그렇네. 약간 좀 무섭던데 그거? 어떤 거요? 아, 형, 아, 다 들었구나. 그다 근데 잘 들렸어요. 다 들렸어. 또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 또 공과사 포스터 깨알 홍보. 왜 이제 저만 이러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아, 그리고 그거 얘기하려 했다. 가사를, 과연 이 가사를 누굴 향해 쓴 건가? 그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희가 가끔씩 막 무대에서 장난으로 뭐 할인이를 향해 썼다 뭐 아니면 뭐 네? 누구 뭐 누구 저를 뭐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썼다 막 했는데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다 맞고요. 예? 예? 일단 이걸 말씀드리자면 아 맞아 짝사랑을 위해 썼다 뭐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다 맞아요. 근데 자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제가 그냥 밤에 진짜 그냥 공과사라는 이 그 뭐야 주제가 딱 머리에 들어오고 나서 그냥 공과사 좀 구분해라는 그거는 그냥 딱 썼어요. 아 초등학교 여자친구 아니에요. 짝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가사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뭐 벌스나 뭐 뒤에 브릿지나 이런데. 그래서 이제 벌스 같은 거 쓸 때는 뭐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아니 뭐 괴롭힌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 뭐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썼고 그리고 가끔 제가 또 할인이랑 자주 싸워요, 여러분. 갑자기? 아 뭐 이런 거 그냥 말할 수 있어. 그럼. 이따가도 싸우자 할인 알겠어. 자주 싸우는데 그렇게 막 싸울 때마다 이제 저의 그런 마음들을 한번 써보자 해서 또 이제 할인이를 생각하며 영감을 또 얻었고 어떻게 보면 가사 지분을 할인이한테도 줘야 돼. 그럼 아니 줘야 돼. 그리고 이제 브릿지 나 이제 좀 바뀌는 부분 가사가 보였죠? 난 왜 네. 네. 눈치가 없는지 이제 그 부분은 아 좀 이게 너무 좀 공과사 좀 구분에 계속 그렇게 세게 가면은 좀 듣는 분들 입장에서 좀 상처 받으실까봐. 아 진짜로. 어 설마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약간 그럴 수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아 근데 좀 많이 세겠네.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 아 그래요? 내 목소리도. 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브릿지 때 이제 좀 아 이거를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로 좀 바꿔보자 해서 그 어릴 적 이제 짝사랑하던 친구를 생각하며 가사를 이제 끄적였습니다. 아까는 어, 저를 보고 끄적였다면서. 아 근데 할인군 이제 벌스 그러니까 시초인 거지? 네 벌스 파트. 어. 아 시초야 내가? 아니 아니지 메이데이 시초... 누가 나 좀 알려줘 누가 나 좀 구해줘봐. 네 여긴 너무 추워. 어 너만 몰라. 왜 너만 몰라. 약간 썰렁 개그 하는 할인군을 생각하며 썼고요. 그렇지 네 뭐 그럼 근데 전혀 이런 거는 뭐 노력하겠어. 네 항상 장난을 이런 식으로 쳐서 절대 상처 안 받을 거예요 우리 할인이요 이렇게 앞에서 말해도 그쵸 할인군. 그럼 그럼 나중에 상처 좀 받을 거예요. 네 그것도 들려드렸어요. 아, 초창기 버전. 어 초창기 버전 다 들려드렸어요. ASMR 오. 버전. 완전 그 다 있어. 내 핸드폰에도 있어 몇 개. 네. 가사 없는 거. 수고하세요. 오늘 이쁘게 또 꾸미셨네. 꾸민 건 아니고요. 네. 면도는 안 했습니다. 오 키야 면도해? 이거 어떻게 봤어요? 아 근데 키야가 우리 중에서 제일 수염 많이 안 나. 아니야 동명이가 제일 안 나. 아 제일 안 나 동명이가? 어, 동명인 면도 안 할 거. 아 동명이도 안 나. 아니야 또 동명이는 맨날 해서 또 없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공가사 제작기인데 진짜 제목 네. 걸맞게 갑자기 면도 이야기로 빠졌다. 네. 약간 아무 말 대잔치. 끝이야? 저도 제작 그래서 제작기가 끝이야. 근데 저도 아, 제작기. 그랬어요 약간. 제작기 다 하고 저는 뭐, 아, 전 그리고 키아 걸 모니터링을 했어요. 생방송은 못 보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키아도 이제 점점 가니까 소재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또 오. 생각을 해왔죠. 오. 자 지루해요. 아니야 그거는 소재가 햄...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내가 또 거의 캐리했지 또. 저는 이렇게 네. 많이 오셨어도 지금 제가 할 말 다 하고 있잖아요. 어, 해. 이게 바로 준비성입니다, 여러분. 자, 준비성. 제가 또 뭘 준비했느냐? 그 예, 키아 V앱 때 이제 솔로 언급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 라이브 때는 그러니까 원곡과 다르게 솔로가 있다, 기타 솔로가. 공과사 때 솔로가 있었어요. 아, 귀걸이가 날 때리게. 당신 V앱 할 때. 아, 근데 공과사 아, 제작이 저요? 아니에요? 네. 네네 했었죠. 그때 해서 제가 또. 그걸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솔로를? 네
와. 라이브. 혹시 설마 지금 이제 할 게 없어서 설마 그렇게 가시는 아니요, 거예요? 이거 준비해온 거예요. 그럼, 아, 그럼. 진짜 준비해온 거예요. 뭐 했어? 그럼 지금 갑자기 공과사를 하다가 귀걸이를 하다 하신다는 거 말씀. 그러니까요. 이제 공과사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니, 이걸로 보면, 네, 더 보여드리면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제목이랑 걸맞아 되게 네. 공과사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공과사. 귀걸이로 넘어가요. 네. 아주 좋아. 뜬금없이. 뭐야 찰진. 아니 저희 방송 보다가 내 이마가 너무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야, 너 되게 이마 찰지다. 자 이게 호호. 그 전설의 귀걸이 솔로 그건가요? 뭐지 난 너 기억이 안 나지? 이거요? 따라따라따라따라 전기 솔. 그 원래 지금 있는 거 원래 있는 건 뭔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들려. 아. 일단 먼저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해서 키아한테 보내줬었거든요. 약간 좀 하모닉스 스타 약간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모닉스 그냥 펜타토닉 네. 그냥 펜타토닉입니다. 자 이제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오 라이브로 또 이야 근데 아마 그냥 이거 AI랑 똑같을 거예요. 오 그냥 거의 이런 알찬 방송이 있나. 이런 기계형구 이런 기계적인 말입니다. 자, 톤 세팅을 먼저 해줍시다. 내가 봤을 때 공과사보다 이게 메인인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제일 메인 스테이지. 잠시만요. 자, 볼륨 조절을. 숨겨라. 에이 설마 에이 갑니다. 틀린다. 즉흥으로 몇 개 더 할 수 있어요. 해봐. 해봐요. 다른 느낌으로.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봐요. 다른 솔로로. 한 두 개 정도 보여주세요. 두 개 정도. 야, 또 이렇게 이런 알찬 방송이 있나? 흐렸어요 이거는. 아. 자 그럼 이제 살짝 이제 좀 쉬운 느낌. 오케이. 쉬운 느낌. 약간 아니야 해. 그냥 해. 그냥 해. 하리는 바보래요 이런 느낌. 느낌으로. 따란. 그렇게 하다가 멋있게 가고 있어요. 약간 대한민국의 느낌이 있네요. 아 이거 어리 담긴. 네, 약간 어리 담긴 그런 소리였습니다. 어리 담겼구만. 네, 뭐 그런 우리 벗. 나의 벗. 자, 그럼 여기가 다 준비하신 게 다 끝난 건가요? 이제 그러면 자, 그다음은요. 인사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이제 서재가 떨어지신 거죠, 이제. 자, 공과사 솔로 갑시다. 오. 공과사 솔로가 있었구나. 아 없었는데 그냥 한번 해보려고. 알차다 못해 터져버렸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인데. 소재 끝. 네 소재 끝인데. 아 근데 진짜 공과사 맨 처음에 썼을 때 진짜 웃겼었는데. 형도 어떻게 썰을 한번. 어? 아니 그냥 그때 왜 방에서 우리 가사 쓸 때 진짜 웃으면서 웃겨 진짜 죽을 뻔했었어 그때.
그 할인이 아 이거 녹음할 때. 아 맞아. 그거 진짜 되게 신중하게 녹음했어. 맞아. 심지어 그 더빙으로 다 받았잖아. 그니까요, 받았지. 그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뭘 되게 신중하게 했지. 근데 요거가 또 팬분들께 또 음악 공부를 또 해드리잖아. 자 교수님 교수님 여기 약간 펑크 느낌. 여기 약간 펑크 느낌. 야, 이거 완전 옛날 거구나. 이거 완전 옛날 거. 돈가스 부분에 와 못 듣겠다. 아직 눈치 못 채. 이러다 보사노바로 갑니다. 와. 이런 리듬이 보사노바거든요. 딴따든따따따 힙합을 섞잖아요. 이제 여기서 아 그리고 여기 랩 부분이 이제 키아가 여기 만들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막 스트릿 어 막 스트릿한 느낌이 막 갑자기 키아화 됐죠? 키아화 됐어. 그러다가 또 바뀌어요. 어머나 세상에 상호 이상이 스피커 최고 참 미안하다. 여기 가사도 그거 들려 드렸어요. 이거 네 아시죠? 그 역사를 알려드렸어요. 상호 이사님 스피커 최고. 여깄네요 지금. 네. 자 저기 짱이야. 그럼 네. 이제 뭐 마지막에 뭐. 여긴 뭐라 말씀. 여기도 그냥 힙합. 여기도 힙합 느낌. 1234 공과사 남이사 01234 남이사 뭐 이러고 맞아. 끝났었는데 저기 진짜 재밌게 만들었었어. 선생님 점점 졸려요. 선생님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어요. 그럼 아, 일단 댓글을 제가 너무 안 읽고 제 말만 해가지고 우리 키아다 좀 특별 출연 좀 해주시면. 와 오늘 V앱 레전드라고. 의자가 이게 뭐니? 하나 좀 바꿔라. 아 최근에 용훈이 어? 의자 바꿨구나. 이게 야 이거를 하면 아 근데 진짜 전에 내 방 와서 아 나 오늘 어. 의자 사야 되냐 나 이러 허리가 아, 너무 아프다고. 아, 그때 부서지기 전이 왔어. 근데 의자를 사고 싶대요. 근데 그리고 방으로 갔어요. 근데 한 30분 뒤에 오더라고요. 의자가 부서졌대. 나 저 그날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 내가 원래 약간 그게 의자가 그게 원래 전에 네가 쓰던 거지 그거. 네. 얘가 쓰던 걸 받았었어. 그래서 그냥 그때는 부서지기도 전이었어.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한 편으로 내 마음 한 구석에 있던 게 의자 사고 싶다가 있었어. 근데 그날 따라 유독 막 사고 싶더라고. 막 허리 아프고 이래서 기타 치는데. 그냥 그럼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내 돈 주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막 계속 기우기 방 가서 작업실 방 가서 막 엄청 내가 찡얼댔거든. 근데 이제 다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연습하는데 기지개를 너무 피고 싶어서. 원래 그런 거 알지? 기지개 한번 제대로 피면 막 꺾어야 돼. 막 꺾일 때까지 하고 싶은 거. 근데 그러다 부서져가지고 샀지. 저 아 이자에 뭐 괜찮아요? 어우 소리 나는 거 봐. 아 이거 살짝 끊긴다고 하시. 아 렉 걸린대요. 합주실이 좀. 어? 원희에서 누가 제일 예일범절 없어요? 용훈이 형이요. 용훈이 형 진짜. 아 그거 보여드렸어요? 어, 다 봤어. 이제 현구 짝사랑 끝났다. 우리가 했다. 인정. 짝사랑은? 누구네? 아 끊긴대요. 아 화면 멈추게 너무 웃겼는데 용구. 아. 야.
네? 왜요? 야, 이걸로 댓글 봐, 이걸로. 뭔가 사 좀 꼽으네. 아, 너무 웃겼네. 아니, 너 여기 화면에 멈췄는데 해. 되게 웃겼어. 아, 좀 많이 사라졌어. 많이 끊기네. 그럼 여러분 이제 끊긴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V앱이 슬슬 재미없단 소리예요. 그러면 정이요. 네. 너 흐름을 잘 알고 있구나. 아, 그러면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께 되게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전 너무 좋고, 또 뭐 재미난 거 생각나면 공연이나 그럴 때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었다면 너무 다행이고. 연결이 편합니다. 갑자기 완전 잘 된다고 안 끊긴다고.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저때 근데 언제야? 평가 때? 작년 여름이야? 겨울이야? 작년 겨울? 아까 니트 입고 있던 거니까 겨울인가 보다. 네. 비하인. 참 오래됐다. 진짜 저때 저기 책상에 눕는 건 정말 큰 용기였는데. 직전까지 할까 말까 고민했어. 요즘 멤버들이랑 밥 먹으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당연히 밥은 먹고 살아야죠. 아이고, 너무 어제 또 같이 우리 떡볶이도 먹었잖아.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잖아. 니는 안 먹고. 아. 요즘 아, 나 어제 늦게 들어왔어. 하린 형이랑 영화도 보고 그거 뭐냐, 팬카페 올린 거 있죠, 그거. 네. 라이온킹 이거. 그리고 예, 그 다음 날 나랑 너랑 하린이랑 또 영화 보러 갔잖아. 맞아요. 와, 맞네. 아, 스파이더맨 이어서 또 그 뭐냐, 기생충. 기생충. 아, 기생충 진짜 재밌어. 진짜. 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우. 장르가 재밌어. 계속 바뀌어가지고 거의 원희의 음악인 줄 알았어요. 와. 나중에 기생충이란 제목으로 곡 쓰자 우리. 아, 뭐라고? 아, 뿌듯해. 아, 그러면 우리 그 두 분은 안 나오시나요? 사진 타임 손이라도 어떻게 등장을 같이 손 타임 섭섭하니까. 아, 오늘 몰골이 굉장히 초췌해가지고. 자, 셀카 타임 갖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랜만에 한다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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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어, 키 얼굴 가렸다. 그거 알아요? 형이 꺼야 되는 거. 그러네. 안녕. 야, 얼굴을. 안녕. 어머. 야, 너 눈 되게 크다, 야. 갈게요. 아, 이거 망치 흔드는 거 보여줘야 돼. 너가 꺼라, 망치로.